네. 여기 지금 여기 가신 거죠? 학습지.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. 감사합니다. 여기 지금 학습지 예시가 있어요. 여기가 요건 세로로 돼 있네.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오늘 이걸 내려받으시라고 대기 학교 가서나 댁에서 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걸 일일이 여기 웹에서 검색하고 이거 복사해서 붙이기가 어렵거든. 그러니까 딱 선생님 컴퓨터 하드에다가 폴더 하나에다가 딱 해놓고 검색하셔서 학습지를 만드셔라 이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 검색창이 있죠? 여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는 중독생, 술 중독, 담배 중독, 에딕트죠? 그럼 요거를, 이게 브라우저마다 좀 달라요.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복사해서, 브라우저에 따라서 붙여 넣어지는 데가 있고, 여기 에딕트가 바로 들어갔죠? 그러면 여기다가 하반 애들 같으면 다 써주셔야 돼. 괜히 거기다 철자 빼버리면 애들은 반드시 틀려. 그것도 창의적으로 틀려. 에딕트 하고 여기다가 뜻 한번 중독 이렇게. 또 중독 이렇게 써놔야지 지읒, 디귿 이렇게 써놓으면 또 다른 답 엄청 나와. 그래서 와, 어떻게 시반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할까? 그래서 제가 시반을 사랑하게 됐어요. 여러분, 제가 답이 됐을까요? 네. 이걸, 자, 여기 제 전형적인 학습지가 여기 보면 상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. 이렇게. 그리고 단어를 추측하게 해요. 내 뜻을. 초성전제 하반은 근데 이게 잘안 돼요. 하반은 이거 보고도 워낙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상반이나 중반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칸을 더 둬가지고 한네번 정도 둬서 에딕트 쓸수 있게.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또, 네. 네. 그리고 물론 본문에도 하반 애들은 한번 봐서 되질 않아요. 본문에도 전부 그 그림들 똑같은 그림들을 붙여 넣어요. 자꾸 눈에 밟히게. 이거 아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? 그럼 다시 보고 이렇게. 네.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오케이.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또 오케이. 이게 자꾸 질문을 하셔야 리버스죠? 루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고3 단어까지 여기 지금 다 있어요. 고3들 보시면 리터리트 있어. 리터리트 이게 뭐 읽고 쓸수 있는 거 괜찮죠? 고3도 가능한 수업이다. 인서트 삽입하다. 그렇죠? 인서트. 네, 요게 이제 타이포션. 네.